제톡의 무음 촬영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살펴보기 이전에 기본 촬영에서의 소음을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촬영에서 이 정도 소음이고요. 고속 연속에서 네, 이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종은 이제 촬영 포시 셔터 타입에서 들어갔을 때 자동 기계 셔터와 전자식 선만 셔터를 자동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전자식 선만 셔터를 고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전자식 선막 셔터를 사용하게 됐을 때 조금 더 작은 선막을 전자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적은 소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 메뉴에서 무음 촬영을 딱 단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ON으로 사용하게 되면 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소음이 없는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의 소음이라고 하면 아주 예민한 아이가 잠들어 있다던가 곤충이 촬영하다던가 동식물이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촬영 자체 소음에 의해서 해당 피사체를 깨우거나 촬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완벽한 수준의 무소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거의 IBIS 손떨림 보정 기능이 동작하는 소음 정도만 느껴지고요. 거리가 바뀌었을 때에만 소리가 나타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금은장이라든가 잠자는 아이 뭐 다양한 용도로 촬영을 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해당 모드를 사용했을 때 연속 촬영은 고속 연속 촬영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고속 촬영 연장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 시 최소한의 센서로부터 정보가 전송이 되는 아주 작은 전자식 셔터에 아주 미세한 소음만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곳 아니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관련한 무음 촬영의 연속 촬영 능력 기능까지 잘 지원이 되고 있는 기종으로서 관련한 사용의 편의성이 우수한 모델이 되겠습니다.